지금 올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치유 사례를 들었어요. 지금 더더욱이 지금 안고 계시는 강아지가 코코라고 지금 12살? 11살이요. 11살인데 이 코코가 이끌어가지고 같이 지금 건강해진 그런 사례예요. 이 코코가 매일 맨발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금 12살이면은 그 사람으로 치면 이제 노인과 같은데 그냥 저 신체 나이는 3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한번 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우선 본인이 어떤 병이 계셨는지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저 성함하고 연세 좀 이야기하시고. 아, 전 개포동에 59세 문영희입니다. 예. 아, 제가 정말 힘든 15년을 보냈거든요. 코로나도 3년 동안에 3번 걸렸어요. 세 번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저기 메니에르 진단을 받았어요. 뭐 처음에는 말초신경 장애, 레이노 증후군, 뭐 그러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예, 쪽이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세 번은 병원 가서 영양제를 맞아야지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도 그냥 너무 심했어요. 뭐 몸무게도 지금 한 10kg 이제 증가해가지고 체력 유지하는데, 예전에 여기 산 다니면 막 얼굴 새까맣고 삐쩍 마른 아줌마 하면 저였어요. 강아지 데리고 그 정도로 여기 유명했었거든요. 제가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메니에르는 그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니에르 증세가 어떤 증세였어요? 메니에르 증세, 제가 이제 그 비가 올 때쯤 되면 그 증세가 오는데, 그러니까 막 귀가 먹먹해지면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구토가 막 올라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막 쓰러져가지고, 제가 길 가다가도 그런 증세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막 실려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집에서 자다가도 쓰러져가지고, 우리 코코가 항상 제 옆에서 자니까 아빠가 출산하는 사이에 제가 쓰러졌는데, 얘가 언니 방을 두드려 깨워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이게 완전 생명의 은인이에요. 야, 우리 코코 박수 한번. 제가 목이 아프면 이게 완전 목도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목도리를 해줘. 이지 몸으로 제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말도 못했어요. 혹시나 남편 옆에 발이나 손 닿으면 탁 찼어요. 너무 너무 차가워가지고 시체 차가워가지고. 같다고. 몸도 막 너무 딱딱해서, 뭐 이런 소나무같이 막 딱딱해서 부드러운 게 하나, 지금도 유연함이 없었다. 네, 막이 자, 지금 손이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바닥이 딱딱하거든요. 아직도 조금 차긴 차구나. 네, 근데 엄청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신 거다. 여기까지가 그냥 하얗게 손가락이, 손발이 이렇게 반텀은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맨발로 이제 수년간 하면서 이제 손도 피가 이제 여기 끝까지 좀 와요. 네, 그리고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고, 그거 막 지금 좀뭐 건강해 보이세요. 아, 지금 막 이게 운동, 막 진짜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그 우울증 약도 한 15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진짜 제가 너무 슬픈 일은, 눈이 많이 오는 날, 눈 구경을 베란다에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끔찍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철철 따라다니거든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눈 구경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막 이게 옷을 막다 물어뜯으면서 바지가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베란다에 쓰러졌던 거예요. 못 뛰어넘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얘가 저를 살린 거랑 마찬가지죠. 막 얼마나 그 짖으면서 얘가 저를 살리려고 막, 그러니까 딸이 이제 퇴근해 가서 와서 보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막 엄마는 베란다 쓰러져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듣고 그때 좀 정신을 차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코로나 오기 전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병원 약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주사도 혈관이 없어가지고 주사도 안 되고 뭐 치료 방법이 없어 이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만 집에서 먹었는데 약도 막 이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서 그 살았던 세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그냥 뭐 약을 차츰차츰 끊으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도 당했는데 뭐 이 약 뭐 안 먹어가지고 제가 죽겠나 싶어 차라리 안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안 먹자 해가지고 그냥 딱 끊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아 코로나 전에. 네, 딱 끊었는데 너무 심하게 또 아픈 거예요. 딱 끊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또 병원에 또 실려갔어요. 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운동을 그래도 운동을 끊은 놓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력은 오른쪽 청각이 이제 80% 이제 손실됐고 운동신경도 20%가 손실돼가지고 그럴 때도 비틀비틀하면서 붙고 꼭 누구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부축하면서 그래야지 제대로 가고 혼자 가면 막 이렇게 막 갔었거든요. 막 구불구불하게 가고 근데 지금은 막 여기 산도 막 뛰어다닐 정도로 엄청 건강해지고 하여튼 몸무게도 10kg 의사선생님께서 이제 이 몸만 유지하면 아직 뭐 100살까지 살겠다고 네. 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새로 회복하게 된 것이 바로 맨발로 걸으면서 그렇게 된 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맨발 걷기 하면 이제 이 산 공기 제가 이 공기 좋은 거 산은 뭐 옛날부터 이제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라고. 신발 신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네, 신발 신고 아무리 다녀도 지금 그런 병이 걸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부산에 황령산 밑에 강할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황령산 거길 가면 그 도사 유도 체육관 하시는 분이 항상 맨발로 다람쥐 같이 막 뛰어다녀요. 그 제가 좀 아파 보였는지 저보고 맨발로 한번 걸어보라는데 그때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뭐 이제 질환이 많을 거라 하면서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제가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맨발로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맨발로 걸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막 멀쩡하게 생각하면 왜 맨발로 걷냐고 추운데 발 안 시렵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만의 그게 있으니까 그냥 얘하고 같이 계속 걸어 다녔죠. 자, 이 코코가 이 아까 맨발로 걷는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아니 같이 걸어 다니고 저는 신발을 걷고 신발 신고 걷고 얘는 맨발로 걷고 얘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예방접종 하러 가면 얘는 신체 나이가 나이를 안 먹는다고 의사님 이제 지난달에도 갔더니 우리 코코는 신체 나이가 3살밖에 안 된다고 애기라고 뭐 심장 뭐 다 건강 귀 피부 뭐 진짜 얘 같은 애가 없대요. 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산을 많이 데리고 다녀서 걸을 거라고. 그 맨발로 걸으니까. 네. 그리고 겨울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얘가 안 걷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 무슨 딱지 앉은 것처럼 발이 막 그래요. 여기 뭐 있잖아요. 버진 핀 것처럼 막. 드득드득 막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한 일주일만 데리고 오면 그게 보들보들해요 여기가. 장아찌 있는 얘기. 네. 저 그거 때문에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뒤에 다 갈라지고 발꿈치가 다 갈라지고 이거 피도 안 통하고 발톱도 막 시커멓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손도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게 휘어지는 그런 증세도 왔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코코가 뭐 모든 면에서 생명의 은인이네. 생명의 은인. 네. 얘가 막 건강해지니까 아 나도 쟤처럼 맨발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깨달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회장님 이거 맨발 걷기 이거 하시기 운동하시기 전에
코코가 이게 맨발 걷는 거 너무 좋은 거 보고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저기 몸무게도 다시 생기시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막 이제 전에는 저 뛰지도 못했는데 지금 산을 막 뛰어다니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언제쯤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근데 네. 작년까지는 맨발을 많이는 못하셨죠.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올해... 4시간, 5시간씩을 맨발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발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발을. 네. 처음에는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맨발 가면 한 100m는 또 신발 신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면서 올해는 좀 그럴 수 있나 하고 신발을 벗고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진짜 많이 회복됐구나 싶어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그냥 딱 산에 올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슬리퍼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운동화도 안 신어요. 슬리퍼 신고 올라와서는 그냥 바로 그냥 가방에 넣고 맨발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맨발로 내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교수님인데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분은 저하고 또 반대예요. 저는 못 먹고 말랐는데 그분은 못 먹었는데 살이 찐 거예요. 굳고 뭐 쿠싱 증후군인가 뭐 그런 증후군 때문에. 예. 갖고 막 진짜 보름달가 어마어마했대요.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할 정도로. 근데 그분도 맨발로 걸으셔가지고 막 좋아지셨다. 살이 엄청 빠졌어요. 오늘 만나가지고 같이 맨발로 열심히 하자고. 근데 그 옛날에 좀 사고 방식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엄청 심했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것도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성격이 너무 좋아졌죠. 잠도 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이고.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탈인 거예요. 너무 많이 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잠을 너무 몸도 잔다. 다 좋아지시고 성격도 지금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지금 바뀌시고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저는 누가 다니면서 누가 저한테 인사하는 것도 싫었어요. 옛날에는 네, 아는 척 하는 것도 싫고 막 제 자신이 얼굴도 너무 새까매가지고 전부 막 지금 얼굴은 뭐 하얗잖아요. 하얗고 자 그러면은 과거의 메니에르 병도 지금은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인가요? 다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간혹 조금씩 호전됐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아까 저기 청력이라고 그랬나요? 이명이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그래서 이명이 없으면 메니에르가 거의 완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명 때문에도 어떤 분 그 살에 3개월 하셔가지고 괜찮아지셨다고 막 그래서 저도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왔고 약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좀 치료하기가 힘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아이 뭐 하여튼 지금 저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맨발을 하시고 네.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고 맨발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그 통증이나 다른 상황이 다 바뀌시듯이 이명도 곧 완전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예. 소리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먹먹한 증세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귀가 너무 먹먹해서 근데 그 증세가 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투명하게 들리는 이명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명이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저 이명 그 저 회원들 증언 들어보면은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맨발로 걸으시면은 한 10 정도 수준의 그런 저 이명 소리가 한 1, 2 정도로까지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저기 잘 때 약간 이제 뭐 잠 깼을 때 들리는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던 그런 이명도 이제 많이 해소될 겁니다. 금방.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밝아지시고 명랑해지시고 모든 세상이 옛날에는 그냥 본인이 이 어려운 그 결단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과거에 그냥 저 추억으로 지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코하고 같이 행복해진 건강해진 정말 귀중한 체험사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도 많아 받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저를 죽이는 그런. 아니 뭐 그거는 그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문영희입니다. 문영희님 네. 50. 59세. 59세. 근데도 뭐 40대밖에 안 보이네. 우리 저 코코가 3살짜리처럼 네. 앞으로 두 분 다 저 코코하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 앞으로 대무사는 자주 배워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자, 이 아름다운 초록의 이 나무 사이로 우리 저 문영희님 증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우리 코코도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